당신이 초급자라면 스매시 기본 동작부터 익혀라. 상대 리터너의 로브 공략을 인지하면 기본 동작이 어깨를 돌려주면서 오른발을 뒤로 이동시켜 바디 턴을 한다. 기본 동작이 공이 떨어지는 위치로 이동할 때 양팔은 얼굴 높이로 올려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팔꿈치가 어깨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왼손은 위로 뻗어주어야 한다. 만세를 부르듯이 팔꿈치가 어깨 위로 너무 올라간 자세는 불안정함으로 파워를 낼 수 없다. 팔꿈치는 어깨선 높이, 손은 얼굴 높이가 적당하다. 이 자세를 갖추고 잔발로 공이 떨어지는 위치로 이동한다. 기본 동작 3. 위치를 선정했다면 왼손은 공을 가리키고 팔은 쭉 뻗어주고 오른쪽 어깨는 아래로 내려 트로피 자세를 취한다. 기본 동작 4. 스윙 시 오른팔은 최대한 펴주고 몸 앞에서 내회전하면서 공을 컨택한다. 컨택 시 오른쪽 어깨는 올라가고 왼쪽 어깨는 아래로 떨어지는 자세여야 한다. 기본 동작 5. 컨택 이후 힘을 빼면서 자연스럽게 왼쪽 골반으로 내려준다. 기본 동작 1과 2. 바디 턴, 라켓 삼각형, 위치 이동. 기본 동작 3. 위치 선정, 트로피 자세. 기본 동작 4. 내회전, 몸 앞 컨택. 기본 동작 5. 피니시. 스매시가 잘 안되면 그 이유가 있다. 상체를 돌리지 않고 정면을 보고 스매시하는 경우, 바디 턴을 하지 않고 뒷걸음으로 이동하는 경우, 스냅 없이 그대로 앞으로 내미는 경우, 왼팔을 위로 뻗어주지 않아 정확한 공의 타점을 잡지 못하는 경우, 팔이 펴지지 않아 타점이 낮은 경우 등 많은 이유들이 있다. 스매시의 기본기인 타점부터 잡아라. 1단계는 왼손을 뻗어주어 떨어지는 공을 터치한다. 2단계는 왼손으로 공을 캐치한다. 낙하 위치와 타점 잡는 훈련법으로 스매시 초급자는 꼭 필요하다. 3단계는 공을 캐치하고 다시 던져서 컨택한다. 떨어지는 공의 위치를 판단하고 그 위치로 공을 던져서 쳐보자. 4단계는 직접 공을 치는 단계로 1에서 3단계가 숙달되면 어렵지 않다. 레전과 스냅만으로 공을 치고 피니시는 생략해도 된다. 터치, 캐치, 캐치 앤 히팅, 히팅 순으로 연습한다. And hit. So practice block, catch, hit the overhead, and hit. 스매시 스냅을 정확히 이해하자. 스매시에서 스냅은 손목을 앞으로 꺾는 스냅이 아니다. 어깨와 팔이 내전되면서 손목이 내전되는 과정의 스냅이다. 손목만 이용한 스냅은 부상으로 이어진다. 팔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회전하면서 스냅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켓 모서리가 나가면서 팔의 내회전으로 공을 히팅해보자. Top of the 공을 튀기는 스냅 연습법은 스매시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실전 스매시 스냅 연습법. 스냅 원리를 이해하면서 연습한다. 공을 던지고 스냅으로 공을 높게 튀어오르게 히팅한다.
And then here is to hit in front. Here is to hit in front. Here is to hit in front. 처음에는 라켓을 짧게 잡고 스냅 연습을 한다. Up, 천천히 감을 익히면서 내전으로 스냅 연습을 한다. There. 조금씩 파워를 내면서 스냅으로 공을 내리친다. Always. 상대의 발밑으로 공을 칠 수 있도록 한다. 스매시를 잘하려면 세 가지에 집중하라. 첫째, 어깨를 돌리면서 라켓은 위로 올리고 오른발이 뒤로 빠지고 턴을 한다. 둘째, 뒤로 이동시 크로스오버 스텝으로 한다. 셋째, 스냅으로 상대의 발 아래쪽에 공을 보낸다. 스매시는 바디턴, 크로스오버 스텝, 스냅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스매시는 이렇게 한다. 이미지 트레이닝. 몸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스윙이 이루어져야 한다. 떨어지는 공 아래에 위치하고 정확한 타점을 잡아야 안정된 스매시가 나온다. 발리 위치에서 크로스오버 스텝으로 뒤로 이동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당신이 정말로 스매시를 잘하고 싶다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연습으로 숙달시켜야 한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테니스 실력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1회 순몰에서는 테니스 라켓,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합니다. 1회순 추천 라켓, 입문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한 라켓 판매.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테니스와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테니스 가방. 계절에 맞는 운동복, 가성비 좋고 편안한 트레이닝복,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스포츠 모자, 편안하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부상 방지, 근력 운동, 기타 용품, 1회순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과격한 운동의 관절 보호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1회순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였습니다. 1회순몰에는 테니스 관련 다양한 용품들이 있습니다. 1회순이 검증한 제품들입니다. 믿고 살 수 있는 테니스 용품. 가격은 변동될 수 있고 상품은 품절될 수 있습니다.